통쾌한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고 하는군요. 영화 대무가의 박성우, 양현민 씨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진짜 정말 찐으로 정말 찐으로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개봉했죠. 네. 대무가라는 영화의 청담 도령 역할을 맡은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대무가에서 마성의 남자쯤 마성준 역할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이게 양현민 씨가 컬투쇼의 첫 출연이시죠? 네. 와, 왜 나왔던 것 같죠? 근데 저는. 아, 그래요? 제가 하도 이제 영화에서 자주 봬서 그러는가 봐요. 아유,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봬서. 아, 저 정말 정말 꿈 같아요. 사실 어제도 자기 전에 들었거든요, 컬투쇼를. 아, 진짜요? 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들은 지가. 저 이제 17년 됐는데요. 그런가요? 아, 전에 그러면 그런 분이 쇼였나 봐요. 그런 제가... 분이시군요. 원래 쇼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쇼가 컬투쇼입니다. 아이고, 정말 어제도 그 명품 다시 듣기 있잖아요. 네, 사연 명품. 그걸 항상 자기 전에 듣고 있어요. 와, 너무 웃다가 주무시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형님 뵌 거랑 우리 황철 씨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정말 우리 형님은 제가 또 원래 존경하시고 좋아하는 형님이라 좋아하는 분들만 계셔서 너무 떨려요. 양현민 씨가 멘트가 좋네. 아니, 나는 저는 모범명사를 보면서 모범명사 거기서 원해 형사로 나오세요. 그래갖고 야, 만나면 무섭지 않을까? 이상했거든요. 괜히 그런 느낌인데 너무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동안이시고 너무 동안이시고. 예예. 와, 강아지똥 닮았다는 얘기. 강아지똥 누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게 감이 좋습니까? 아, 그 저희 얼마 전에 오늘의 웹툰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네, 김세정 씨가 세정이가 네, 보고 똥 닮았다고. 그 친구가 감이 좋아요. 네. 강아지 똥 너무 웃긴다. 인정합니다. 예, 우리 박성우 씨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케이 마담 홍보로 나오셨었는데 그 영화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촬영하고 뭐 열심히 잘. 아, 연민이가 옆에서 너무 잘하니까 부담되네요. 잘하고 있어요, 연민아. 감사합니다. 와, 지금 임연우님께서 오늘 뭐 범죄 특집인가요? 분위기가 취조실 같아요. 강력반 네 분이 앉아 있는데 강력반 같다고 예, 또 올려주셨어요. 자, 영화 이제 홍보하러 나오셨으니까 저도 이거 영화 리뷰하는 그 유튜버가 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재도 특이하고.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저희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네, 네, 저희 영화를 보시고서. 아, 그래요? 그냥 또 뭐 원래 무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돈도 안 받으시고 다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영화가 보고 싶어졌더라고요. 네. 예, 흥미가 더 네, 예, 가고 있어요. 자, 영화 홍보하시죠. 저희 대무가는요, 시선만 좀. 야, 네가 해 이것도 아니고. 야, 시선만 딱 쳐다보면 그냥 하는 거야. 아, 대무가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무가, 예, 예. 큰 대 무당무 노래가 해갖고 큰 무당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아, 큰 무당의 노래. 네, 노래란 노래가 아니고 영화입니다. 그, 예, 그 무당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입견을 갖고 계실 텐데 전혀 그 전혀 소재일 뿐이고요. 굉장히 유쾌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일단 장르가 없고요. 재미만 있어요. 장르가 없어. 네, 장르는 없어. 아, 장르는 없는 대무가. 근데 역할들이 궁금합니다. 신을 받으시죠? 우리 양현민 씨가. 여기 이제 무슨 무당 학원 출신이고. 저는 이제 스무 살 때 완전히 내린 곳을 받아가지고 스무 살 때서부터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신발이 떨어지고 이제 술발이 오르는. 술발이 오르는. 네, 그냥 나를 찾아오시던 분들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소주병들이 쌓여. 아, 네, 그런 역할입니다. 안물간 무당이구나. 네. 그러면 또 떠오르는 무당. 네, 저는 반대로 이제 요즘 말로 스타트업에 성공한. 무당 출신, 무당 학원 출신이지만 청담동에다가 신당을 차리고. 예. 네. 멋있죠? 그래도 뭐 외제차에다가 이렇게 명품만 입고 다니는 예, 그런 무당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뭐가 내 와요?
동자신이 내. 아 동자신이 내렸어. 네. 그럼 동자 연기도 하시겠네요? 네네네네. 애기, 어. 네. 오 그럼. 그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하지 씨는 내가 시켜. 어 잘하네. 아 현. 어 깜짝 놀랐어. 현민이 형 내가 알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어? 어, 그 악역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되게 무섭잖아요. 시조실에서의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던 현민 씨의 모습이 아닌 악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래요. 예. 네, 그게 원래 모습이. 아 저희 청담도령이요? 네 영화에서. 어 청담도령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역할 중에서 가장 정적인 역할이지 않을까. 네. 정적인. 박성우 씨, 아니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혼자 다 웃기는데 거기서. 아니 감독님이 요구를 했어요. 너는 그 대기업에 그 뭐 본부장급? 그러니까 웃기면 안 된다. 아 영화에서 웃기면 안 된다. 아 그래서 한 게 그 정도면은 아. 정말 어. 너무 웃깁니다. 현민 씨가. 아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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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분은 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어, 제가 라이벌이에요? 그렇죠. 라이벌은 아, 저는 라이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라이벌. 아, 지금 박수 오시게. 라이벌. 라이벌. 형님한테 저는 그냥 피레미, 그냥 피레미 애송이 이런데 어, 어. 저는 형님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이기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그게 목표가 되는 청담도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롤모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또 엮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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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재개발 구역에 네. 손익수라는 인물이 이제 거기를 다 먹으려고 하는데 아. 한 군데가 안 빠져서. 근데 거기 이제 이주 계약서를 갖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의 그 혼을 누가 먼저 접신을 하느냐. 아. 어, 이주 계약서 찾기 위해서 접신 대결이구나. 무당판 쇼미더머니입니다. 아. 네, 네. 접신 배틀. 네, 접신 배틀인데 저희가 또 그 BGM이 힙합이에요 다. 이야, 다 래퍼분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 시조세. 힙합계의 시조세 MC 메다영서부터 예, 예. 그리고 타이거 JK 야우. 넉살 넉살까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다 있네 다 있네 저희랑 똑같죠 신남이 20대고 여기 청담이 30대고. 30대 제가 이제 40대로 나오니까 아... 야 그러면 좀 이 굿장면을 하려면 좀 진짜 굿하시는 분들한테 배웠겠어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성훈 씨 배웠어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반무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정도 나이면 이제 반무당이라고 하죠. 아니 하잖아요. 배우러 갔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잘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지 하여간 잘 이렇게 아 잠깐만 다시 그러셔가지고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그 충무 아트 센터, 예예. 충무 아트 센터에서 이제 안무가 선생님한테. 아 오히려 안무가 선생님한테. 네, 네. 공연하시는 네. 안무가 선생님한테 3개월 동안. 이야 제대로 배우셨네. 네. 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누가 본인 서로 보기에 누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제일 아니요 자, 다 잘했어요. 다. 저는 형님이 순간 무당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셨고 오~ 연습실도 제일 아니, 많이 오셨고 제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단편 영화가 있어요. 43분짜리 대무가가. 아 원래 있어요 단편 영화. 저희 촬영할 때 1년 전에 찍어놓은 건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류경수랑. 현민이에요. 아~ 허지우라는 배우랑 네네. 저는 이제 이게 43분짜리를 안 버리고 이거를 살린 상태에서 장편으로 또 찍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걸 다 이제 좀 섭렵한 상태고 저는 그 다음에 늦게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아~ 배우는 배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멋있어요. 예, 굿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지금.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컬투쇼에 오셨으니까 내가 살려는 드릴게. 어 살렸어. 살렸다. 네, 살렸어. 살렸어. 아~ 네, 살렸어. 아, 지금 문자 왔어요. 지금 문자가 5437님께서 안녕하세요. 영화 대무가 같이 출연한 배우 유경수. 어 유경수 씨가 보냈네. 제가 컬투쇼 완전 팬이라 너무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못 나가게 돼서 너무 숨 막히고 너무 숨 막히고 고통스러워요. 영화 대무가 많이 봐주시고 어, 우리 애교쟁이 두 형님 박성웅 양현민 배우님 잘 부탁드립니다 커트 쇼짱
지금 합천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 뭐 다른 작품을? 네, 어제까지 같이 이제 개봉날 무대 인사를 하고 어제 또 보통 개봉날은 무대 인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류경수 배우 생일이었어가지고 같이 이제 무대 인사를 하자. 그래서 무대 인사하고 밥 먹고 빠이빠이. 아, 같이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유경수 씨도 완전 팬입니다.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지옥에서 와, 너무 사제. 네, 사제 역할 하셨는데 너무 멋있었죠. 예,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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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수 씨 문자를 주셨으니까 네.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박성호 씨가 뽑아보실래요? 예, 신발이 더 있는. 어, 뭐야 왜 세 하나 하나 자 뭡니까 떡떡 저희 영화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물 잘 어울리네 우리 영화랑 네. 떡 구탈 때 쓰겠어 구탈 때 구탈 때 영수 씨 떡 드세요 구탈 때 그 앞에 떡 있잖아요 항상 네네 유경수 씨 생일 떡 오 생일 떡 무슨 역할이에요 유경수 씨는 20대 무당. 아, 20대 무당. 얘도 역시 학원 네. 출신. 신남. 쉽게 얘기하면 무당학원에서 저는 에이스였어요. 어, 맞아요. 에이스였고 류경수 씨는 어, 약간 그 특별관리반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을 신내림이 없는. 없죠. 와, 못 받은.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네, 굉장히 멋있는 역할입니다. 이게 그 양현민 씨의 그 스토리가 있네요. 이 영화 내에. 역술계에 오기 전엔 호스트파 전설의 에이스였다. 아 영화에서 영화 내에서 그죠? 아 맞습니다. 아, 실제로 그러겠어요. 내용이 내용이죠. 당연히 영화에서 내용이 영화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와 그렇게 설정이 됐구나. 어. 네. 굉장히 공통점이 그 호스트바 시절에도 이제 잘 들어주는 선수였어요. 어. 선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수라고 표현하죠. 예. 근데 이제 무당이라는 직업도 잘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접점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도 오늘 되게 잘 들어주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어디? 아. 자살 예방센터에 아. 상담하시는 분이신데 아. 예, 저분들이 반갑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셔서 어쩐지 아. 반응이 좋으시더라고 호응. 예. 잘 들어주셔서 와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정경호 배우가 나오고요. 정경호 씨가 네. 그 손익수라는 사람이죠. 손익수라는 네네. 저기 영화로 아, 나오고 윤경호 배우도 아 윤경호 씨 까메오로 나오는데 까메오 네. 이게 까메오야 할 정도로 그냥 큰 웃음을 선사하고 아, 그래요. 네. 와 무대 인사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까메오 아 까메오인데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오대환 배우가 마지막에 또 까메오로 나와.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을 박성우 씨가 캐스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다 캐스팅했죠. 왜 그랬었어요? 아니 정경호 배우는 이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제 뭐 현민이도 있고 하지만 좀 오래돼서 아, 또 하나 동생이고 세 작품을 연속으로 같이 했는데 아. 두 작품째에 이제 제가 대본을 들고서 이런 역할이 있는데 누구를 시켰으면 좋을까 했더니 경호가 저 한번 줘보세요 형. 야 빌런인데 괜찮겠어? 항상 그 순딩순딩하게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어떤 댓글은 또 그랬어요 어, 누가 봐도 양현민 이렇게 다 조폭의 빌런일 것 같이 생긴 네. 사람들이 무당을 하고 누가 봐도 순딩순딩한 정경호가 어, 빌런을 한다 오히려 더 반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한테 대본을 줬더니 바로 그 다음날 형 제가 할게요 오. 와. 그래가지고 요번에 살짝 또 살짝 예고 봤는데 어울리더라고. 잘 어울려요. 완전 스카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아무렇지 않게. 그 스카프가 또 사연이 있습니다. 아. 예. 아, 영화에서, 그 안에 영화에서 확인하시면은. 예. 너무 재밌겠다. 아, 스카프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무슨 사연일까? 아. 자 일단은 양현민 씨가 신청곡을 하나 하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4부로 넘어갈게요. 어떤 곡인지 직접 멋지게 DJ 톤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들으실 곡은. 김정민 씨의 붐붐붐이라는 노래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축제 때 이 노래로 축제 때 장기자랑 1등을 했던 그러면 좀 위에다 엎어서 불러주세요. 아 제가요? 같이 예. 가사가 잘 가사 띄워드릴 거예요 아마 조금만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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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하나 사이에 두고 오! 똑같은 꿈을 꾼 거야 yeah! 겨울바람처럼 한순간에 우리를 스쳐간 그녀 절대로 뺏길 순 없어
양보를 바랄 뿐이지 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밤밤 누구도 하지는 않아 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밤 어제는 좋은 친구 오늘은 적이 되었지 난 너무 고민돼 두 발을 가지려는 욕심뿐이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모든 걸 나도 누리 먹기 한 거야 붐붐붐 모두 다 눈이 멀었지도 나가려고 하네 붐붐붐 이제 난 무엇에 알아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요 투시컬 투 컬투 오라라리호 자, 걸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아니 지금 양현민 씨가 이 노래 붐붐 따라하면서 불렀잖아요. 게시판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폭발적입니다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야, 이 반응 좀 보세요 지금. 본인이 직접 다 읽어보세요 이거를. 아까 양현민 씨가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셨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양현민 노래는 송석훈 잘했으니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양현민 노래 잘했으니 대무관은 보러는 가줄게. 이제 안 무서움 크크크크 야, 유민희 씨가 이제는 안 무섭대요. 1677님은 어디 조직 회식 같다. 오동주 씨께서 4부에는 박성웅 형님도 노래하시는 건가요?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왜냐면 노래 얘기가 아까도 저희가 나왔는데 이 오늘 목요일 특선 라이브 이 시간이 원래 가수들이 나와서 그쵸? 라이브를 하는 날이에요. 두 분이 나오신 데서 특별히 이제 두 분께 이제 시간을 이제 할애해 드렸는데 그래서 노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 저는 알코올이 없으면 노래를 안 합니다. 알코올 갖다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박성웅 씨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알코올 먹 하고서. 네. 알코올 사올게요. 감청 얘기 알코올을 사오면 됩니다. 예, 예. 아, 참 특이한 재주를 가졌네. 말 한마디 아주 분위기가 쫙 다운돼. 지금 다시 살려 현민아. 양현민 씨 지금 닮은 꼴 문자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씨께서 주영훈 씨인가? 김수영 씨인가? 한참을 봤어요. 여러분. 아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 아 주영훈 씨도 느낌 영훈 있어요. 형님 느낌. 아, 주영훈 선배님 처음 들어봤는데 김수영 선배님 몇 번 들었어요. 아 진짜. 예. 예, 예. 지금 김수영, 네. 주영훈. 네. 양현민, 네. 강아지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아요. 뭐 장재근 선수도. 아 장재근, 장재근. 있어. 이천수 선수. 느낌 있다, 느낌 있네. 네. 아우. 있어요. 진윤아님께서 그 현빈님 얼굴이 조우진 배우님 얼굴을 쫙 펼쳐놓은 것처럼 보여요. 아 조우진 씨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쭉쭉 늘려놓은 옆으로 늘려놓은 비슷하게 느낌.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근데 이게 무당 연기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이렇게 그 아티스트들이 되게 신경 미술 감독님 신경 많이 썼어요. 그렇죠? 의상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 삐뚤삐뚤한 거에 대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형님한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일부러 의도를 한 거예요? 저 삐뚤삐뚤이 형님. 원래 아니, 당신 얘기면 좀 마이크 좀 잡으세요. 아니 현민이가 얘기하길래 오늘 현민이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하면은 저희 대무가가 더 잘 홍보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저거는 이제 원래 술발로 버티다가 저 이제 구판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훈련을 해요.
금주를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전증이 와가지고 그리는데 삐뚤빼뚤 이렇게 하자 그렇게 감독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자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그래서 저런 분장이 나온 것 같아요. 와 네. 현미 씨 우리 양현미 씨가 영화에서의 분장이 본인이 이제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너무 잘 되고 예뻐서 다음에는 뮤지컬 헤드윅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제 생에 이렇게 이뻤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어떻게 헤드윅을 합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한번 이렇게 나중에 또 분장해서 하는 역할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 헤드윅을 할 수도 있죠. 왜? 그럼요. 잘 어울리세요. 그죠. 노래도 잘하는 노래가 그 정도인데. 그래도 못하고 저는 뮤지컬 하시는 분들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아니 되게 킹키 부츠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킹키 부츠도 잘 어울려. 부츠랑 힐 신고서. 컬리 역할 같은 거. 야 창석이 형도 하는데 너는 왜 안 돼? 우리 고창석 씨를 얘기하시는 거죠? 창석이 형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수긍을 네, 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도전. 김미라는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성웅님 다리 떨지 마용. 아니 테이블 밑에 있는데 어떻게 봤지? 방청객. 방청객이신가? 아 옷이 흔들린대. 옷이. 아 이거요. 아 그러네. 와 디테일한데 옷이 흔들린대. 아 예 안 떨겠습니다 다리. 예. 배우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건 컬처밖에 없어요 방청객들. 9904님께서 양현민님 와이프예요. 어머머. 대무가 촬영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전해주세요. 대무가 대무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우와 재수 씨가 네 제 와이프 사랑이 회참 사랑이라는 회참 사랑이 네 아 제 와이프한테도 선물을 직접 뽑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뽑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뭔가요? 외식 상품. 와 오늘 되는 날이구나. 아내도 배우시죠? 저희 대무가에서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잘 찾으셔야 될 겁니다. 네. 잘 찾으셔야 될 거고 제 최참사랑이라는 배우입니다. 최참사랑. 예. 예. 자랑 좀 아내 자랑 좀 한번 해봐요. 일단 연기 너무 잘하고요. 연기보다 더 잘하는 건 절 사랑해 주는 거. 아! 따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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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고마워. 그런 애기 동자. 와, 두 분 다 배우시면 어때요? 이렇게 일단은 저희 쪽에 이런 그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그거를 다 알고 이해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떤 술을 쓰질 못합니다. 그렇죠.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네, 다 알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워. 그러면 오히려 그냥 얘기하게 되죠. 더. 그렇죠. 오히려 막 이질짓고 하게 되고 막 그래요. 자, 1707님. 성웅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짧으니까 뭘 하셔도 무섭던데요. 팬이랑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조차도 폭력을 행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유명한 짤 있어요. 유명한 짤. 유명한 짤.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하이파이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 짤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요. 예. 아, 박성웅 씨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목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동화책 읽어주는 박성웅. 실제로 거리를 다니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쑥 비켜요? 아니죠. 박성웅 씨 막 이래요? 예. 네. 박성웅이다. 박성웅이다. 예. 네. 와 박성웅. 아니 이제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슥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하려다가 그러겠네. 죄송합니다. 문이 열릴 때 고개 들면 진짜 와 그렇겠다. 네, 실제로 그런 장면을 촬영한 것도 있고 영화에서. 그러니까. 네. 와 이웃들이 많이 놀라가 있어요. 그냥 저는 편안한 상태인데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편안한 상태인데. 살짝 한번 제일 환하게 웃는 미소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귀여워. 나는 귀엽죠. 저는 이분. 나 이 문자 이해가 돼요. 서영준님께서 박성웅님 바밤바시의 반두라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원래 아는 형님 나갔었을 때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강렬한 카리스마로 그런 느낌으로 보다가 바밤바 삼행시 하시는 거 보고 다 풀렸어 그게. 와.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방송에 못 나가잖아요. 상 호니까. 예. 그래서
다 친하니까 호동형이랑도 친하고 네. 수근이랑도 친하고 뭐 자훈이랑도 다 친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놀자 하고서 했는데 2년 뒤에 그게 유튜브에 풀린 거예요. 아~ 방송에서는 이제 안 나오고 어~ 그래서 내일 CF를 찍습니다. 진짜. 진짜로. 바밤바? 바밤바랑 시모나. 아 시모나. 대박. 아니 이거 혹시 모르는 분들에서 저희가 생방송이지만 뭐 공중파 뭐 라디오 방송이지만 저희는 뭐 PD가 양복 한번 입으면 되거든요. 이제 이준원 PD가 간다고 하니까 그냥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뭐부터 갈까요? 밥 한번부터 갈까요? 뭐 아무거나 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무거나 가면. 자 우리 그러면 누가 봐 갑시다. 시작. 누가 봐. 가. 가만히 보니. 하. 밥 안 봐. 자 돼지바 돼지바 돼 돼지바 지 지금 보니 바 밥 안 봐 별 별난 봐 별난 봐 별난 봐 별난 봐 별 별난 봐 나 난 사실 바 밥 안 봐 어 캔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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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Can you speak English? D This is 바밤바 이야 재밌어 아 또 해 또 해 또 해 수박바 수박바 이렇게 된 거 뭐 다 해 그냥 수박바 수 수박바 아 박성웅이 먹어보니 바밤바 아 너무 재밌어 이거 아니 이제 그럼 영화 홍보상 대무가로 삼행시 어때요? 아, 대무가는 예 어. 아, 대. 대. 대부분이 좋아하지. 무. 무지하게 좋아하지. 가. 가지고 와 밥 안 봐. 우와. 오. 스피셔 같아. 어, 대박 대박. 괜찮았나요? 어, 잘했어요. 아, 저는 그러면 도전함 SBS. SBS로. SBS. 자. SBS. 헐트쇼로? 아니, SBS 먼저. S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어차피 그냥 S. S. 삶을 B 부드럽고 풍요롭게 해주는 곳 S. S. SBS. 예. 밥한마가 하면 밥한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해줘야 될 거야. 아 예 예. 아유. 이따가 또 KBS 가면 또 해드려야 돼. 아니 컬투쇼. 컬투쇼. 예. 밥은 바로 끝내주세요. 밥은 바로? 예예. 예예. 아니 그냥 컬투쇼를 CF 찍는다면 어차피 이제 찍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잠깐만. 예. 오케이. 컬. 컬투쇼. 투. 투머치. 쇼. 쇼미더머니 밥 안 봐. 쇼. 아, 모르겠다. 아. 쇼미더머니 밥 안 봐. 아 좋았어. 괜찮았어요. 예. 밥 안 바로 끝나라 그래가지고. 야 800. 딴 거 있었는데. 양현민 씨. 구릿빛 얼굴로 빨래판 복근을 자랑하는 해병대 빨간 팬티로 삼각김밥을 먹던 머리숱 많은 양현민 사랑해 어? 부활을 꿈꾸는 천사가 이게 누구예요? 아 이거 대학교 후배인 것 같아요. 예 부활을 꿈꾸는 천사라는데요? 부활이라는 동아리 연극 동아리고요. 아. 천사는 혼자 착한 척해서 제가 천사라 그랬어요. 아. 예, 그 변화롬 변화롬이라는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후배. 예예예. 예, 예. 예. 와, 근데 해병대 나오셨어요, 진짜로? 네, 해병대 나왔고요. 제가 오. 제대하자마자 3일인가 있다 바로 복학을 해서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아. 그때 더 시커멓었고 막 몸이 그때는 막 운동만 해갖고 많이 무서워했던. 화가 나 있을 때구나 몸이. 몸이 많이 화나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운동을 하셨대요. 태권도 4단에 도안 무습 17단. 와, 진짜? 아 요거는 인간병기구나. 요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거는 바로 잡아주세요. 예. 스물이라는 영화에서 저를 이렇게 제 역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실제로는 태권도 3단이고요. 3단이고 해병대 수색대 출신은 맞습니다. 오, 오 그래도 태권도 3단이면 3단이면 뭐 그래도 다 대부분 남자들은 뭐 1단밖에 안 되는데. 그럼요. 몇 기냐고 올라왔네요. 397사님 몇 기냐? 894기입니다. 894기. 네네. 894기랍니다. 어. 네. 아니 근데 김태환 씨 두 분이 애처가시잖아요. 부인분들이 미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싸웠을 때 화 풀어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누가 아내가 화가 나신 모양이라 김태환 씨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아내 저는 일단은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 돼요. 네, 잘못했다고 먼저 하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한 거예요. 네, 뭐 잘못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난 거 자체가 잘못한 거고. 분명해. 예. 네, 일단 그것만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보다는 싫어하는 걸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애처가들의 비법이에요, 저게. 아내가 평소 뭘 싫어하는지 그걸 알고 있다, 그걸 안 하는 거. 그게 진정한 배려인 거지. 박성호 씨는 아내분 화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화내요? 예? 같이 화내요. 밥 한 바 삼행시 해줘요? 장난해? 장난. 저는 싸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예. 어떻게 풀어줘요, 그럼 아내요? 안 싸운다고요. 아예 안 싸워. 네.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거. 네. 아. 다 져주시는 거구나. 그럼. 아니, 져주는 게 아니고 싸우질 않는다고. 싸움 자체가 싸움 자체가 없는 거구나. 아니, 그 안 돼 이게. 그렇죠, 그렇죠. 어. 유현일 씨, 박성웅 배우님, 시네타운에 유경수, 양현민 배우님 나오셔서 대무가 찍으실 때 정신적인 지주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해주셨길래 매일 밥을 쏘신 건가요? 이렇게. 매일 밥을 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무명 10년이었을 때 저 촬영 당시에는 유경수 배우랑 양현민 배우가 아직 지금 같은 인기는 없었어요. 이거 찍을 때. 네, 네. 그래서 3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명이었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잘 해주고 현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작이라는 영화랑 네. 오케이 마담 때도 같이 했어요. 근데 공작 때도 현민이는 그냥 북한 군인 1, 2, 3 뭐 이런 거. 근데 저도 그 뒤에 숫자 떼는데 한 5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현민이 하고 촬영 끝나서 거기 현장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막걸리 했다가 이제 전 먹으면서 제가 해왔던 그런 경험들 얘기해주고 했는데 오케이 마담 때 또 같이 하고 대무가 때 또 이렇게 상대 배우로 같이 딱 해서 되게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데 현민이가 너무 잘하니까 더 뿌듯한 거예요. 좋은 선배님. 저 정말 꿈 같아요. 정말로 그때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났지만 지금 컬트쇼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 진짜 지금 떨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지금 떨고 있는 나 때문에? 웃기지 마요. 나 때문에? 아, 형님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상하다. 이게 약간 실감이 좀 안 나서 네, 왜냐하면 컬트쇼는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떠한 아유, 예. 정말 최고의 프로인데 아유, 거기에 그치.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송영 형님이랑 그리고 치열 씨도 계시고 이게 네. 아, 너무나 배우로서 꽃을 행복하고. 피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정말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예. 정말 좋은 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영화가 잘 될려나 봅니다. 맞아요. 대무가. 그렇습니다. 대무가. 개봉했나요? 했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네, 어제. 예,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고요. 네. 예.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박성웅 박성웅 씨 신청곡인데요. 네. 예. 소개해 주시죠, 직접.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네. 이 노래 좋아하시면 위에다 좀 불러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양현민 씨처럼. 제가요? 제가요? 밥한번 하나 사줄게. 신청곡이에요. 아, 무서웠어요. 제가요? 제가요? 친구인데 무서워.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주저하는 연인들 위해 박성웅 씨 시청. 노래 신청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히든싱어에 나오셨는데.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아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보라고. 항상 자기가 재밌게. 게 본 거는 항상 제 앞에서 틀어놔요. 봐달라고 같이. 네, 그래서 미스터 트롯도 하루 만에 한 8부를 봤어요. 하루 만에 빠져가지고. 꽂히면 그냥 계속 보는구나. 미스터 트롯 다 끝났는데. 와. 네. 보기. 네, 슬기로운 의사의 생활도 한 회당 50번씩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빠 나오는 건 안 보나 봐요?
빠나오는 거 보죠? 보죠, 보죠. 아 근데 자꾸만 19세를 하니까 제가. 아. 그래서 대모가 이번에. 대모가는. 대모가는 참 몇 세 관람입니까? 15세입니다. 15세. 네. 15세 관람. 3162님께서 성웅 형님 수아 남편입니다. 영화 대박 나세요라고. 수아 남편. 수아 남편. 수아가. 아 수아는 저 헤어 해줬던 10년 동안 해줬던 지금은 이제 딴 친구 하는데 아. 10년 동안 제 머리를 담당했던 그 아티스트. 아 헤어. 남편분이 이제 가끔. 아이고 선물 선물. 선물 줘야지 선물. 잘 뽑아야 되는데. 수아 남편한테 뭐예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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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스죠? 아. 한 박스. 아, 모르겠어요 그거. 아, 예. 한 개 라면 하나 한 봉지. 예예. 착불로 예. 배송됩니다. 아, 예. 참나.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아. Here we go. Here we go.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어, 마지막 홍보 좀 더 해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네. 어, 저희 영화 어제 개봉해서 절찬리에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이 많이 쌓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을 저희 영화관에서 흥으로 마음껏 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박성웅 씨 감사해요. 잘 가요, 박성웅 씨. 네. 잘 가요. 그냥 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현 씨 고생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저도 내일 다시 찾아뵙면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대학교 행복하세요. 대모가 대박 나라. 에러 에러 에러.